Hi 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World News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맥도날드에서 이제 드디어 우리를 좀 없애고 이 닭들을 좀 더 건강하게 키우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목이 Become Cage Free by 2025, 2025년까지 그렇게 하기로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자, 어떤 스토리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Arcos Dorado is the world's largest McDonald's franchise. Announced that it will serve cage-free eggs by 2025. 아하, 이거였군요. 자, 아르코스 도라도스라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최대 그 맥도날드의 체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2025년까지 cage-free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 우리를 이렇게 아주 이렇게 빡빡한 데다가 다 집어 넣어놓고 마치 알 낳는 공장처럼 하는 그러한 식으로 해서 이 하는 걸 하지 않고 케이지를 free 없애는 그런 알들을 serve하기로 이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Is the largest operator of fast food restaurants in Latin America, Arcos Dorado's decision to become cage-free will make a massive impact on the welfare of millions of livestock. 그렇죠. 가축, 우리가 이제 뭐 소, 돼지, 닭 이런 이제 동물들을 얘기하죠. 이 아르코스 도라도스라는 이름이 조금 뭐랄까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요. 하지만 그 패스트푸드, 라틴 아메리카 상에서 패스트푸드의 그 레스토랑의 운영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아르코스 도라도스 측에서는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케이지 프리를 하겠다는 이 결정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거죠. 무엇에게? 전 세계에 있는, 그죠? 수많은 그 가축들. 이들의 welfare, 복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Approximately 5 billion chickens are raised each year worldwide for the sole purpose of egg laying. 약 50억 마리의 치킨들이, 닭들이 길러지는데요. 매년 전 세계적으로요. 자, 오직 이게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for the purpose of something 하면 뭣뭣의 목적으로인데 오직 이것이 유일한 목적이라는 거. 이것만을 위해서 키운다는 거죠. 바로 egg laying이 되겠습니다. 알을 낳는. 알을 낳는 목적으로만을 이 닭들이 이제 사육이 되는 그 수만이, 수가 자그만치 50억 말이라고 하네요. They spend their entire lives trapped in battery cages, which are small wire enclosures. 이것만 들어도 정말 이렇게 동물 애호가들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걸 들으면 정말 좀 끔찍하죠. 이 닭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닭들은 그들의 온 전 삶을 어디에서 하면 배터리가 되어 있는 이 케이지, 우리 안에서 갇혀서 사는데요. 굉장히 작은 그 와이어 전선이 쳐진 아주 폐쇄된 공간입니다. Conditions are especially worse for these chickens in Latin America. 특히 라틴 아메리카, 남미에 있는 이 닭들의 상황이란 건 특히나 더 심각하게 안 좋습니다라는 거죠. 이곳은 어떤지를 뒤에 이제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Arcos Dorados runs most of its 100 establishments. 그래서 이 라틴 아메리카로 치면 아르코스 도라도스, 그러니까 뭐 라틴 아메리카의 맥도날드라고 할 수 있겠죠. 그곳에서는 최대 2,100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runs 하고 있습니다. Most egg-laying chickens in Latin America are subjected to a practice called forced molting. 자, 대부분의 그 알 낳는 치킨들은요, 닭들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여기까지가 주어 부분이 되겠죠. Be subjected to. 자, 뭣뭣에 종속되어 있다. 반드시 여기를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건데요. 소위 강제 몰딩이 되겠습니다. 이 몰드라는 거는 이 털이 있는 동물들이 털 빠지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쵸? 털갈이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강제 털갈이를 라는 일명, 그러한 프랙티스를 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니까 뒤에 이제 설명이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만 얘기하면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요. They are shut out from light and purposely starved for several days to induce stress, causing them to molt. 이것도 너무 잔인하다 생각해서 들었는데, 자, 이들은 억지로 빛을 차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떡하지 깜빡하고 뭐 일을 안 줬네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굶겨짐을 당하는 거죠. starve를 했는데요. 며칠간, 그러니까 며칠간 빛을 차단하고
먹이도 안 주면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유도를 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걸 목적으로 하는 거, 일부러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닭들에게. 자, 왜냐하면은 털갈이를 이제 억지로 털갈이가 되는 거예요, 시즌이 아니어도.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몰트를 하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이루어 냅니다. During the molting phase, 자, 털갈이 단계에 있는 동안에는요, the chickens temporarily stop laying eggs. 그때는 일시적으로 이 알을 낳는 거가 stop이 되고요, 중지가 됩니다. To recover their reproductive systems. 그들의 어떤 생식 체계를 갖다가 다시 이렇게 회복하기 위해서 이거를 stop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러한 어떤 현상이 오히려 나중에 which results in higher quality eggs. 나중에 보다 양질의, 고품질의 알들을 이렇게 생산하게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목적을 위해서인 거죠. 이걸 위해서 이런 의도적인, 잘 natural한 게 아니라 인공적인 몰팅을 이렇게 외부 환경을 control 해가지고 만들어낸다는 거죠. With their new policy, our coastal riders hopes to satisfy the rising worldwide demand for humanely raised livestock. 자, 이들의 이 새로운 정책과 함께 아르코스 도라도스 측에서는요, 자, 전 세계적인 어떤 요구죠. 사람들이 제발 이렇게 좀 하자라는 그 요구에 대해서 부응하는, 만족시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무엇에 대한 요구일까요? 보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길러진 라이프스탁, 가축들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들의 요구,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외침에 부응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라는 거죠. As part of a turnaround plan to halt dropping sales and become a more progressive food company globally, McDonald's plans on switching to cage-free eggs in the US and Canada over the next 10 years as well. 자, 그래서 어떤 전환을 시키는 거죠. turnaround라는 거냐. 그래서 이러한 계획인데, 이 점점 매출이 떨어지는 거죠. 이거를 멈추고, halt라는 거는 stop하고 비슷한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보다 선진적인 회사 컴퍼니를 전 세계적으로, 그죠, 글로벌한 차원에서 보다 선진적인 회사가 되게 하고자 하는 이런 어떤 전환하는 계획 일환으로서 맥도날드의 이런 계획, switching to cage free eggs, 자, 미국에서 그리고 캐나다에서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10년간 이제 이것이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10년간이 되겠죠. 그래서 역시나 또한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앞으로 10년 동안 맥도날드의 그런 케이지 프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어떤 비인도적인 이러한 것들을 스탑을 하고 새롭게 전환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쪽에서도 이렇게 계획을 바꿀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제 착착 전환이 되는데 이것이 또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발표는 어나운스먼트는 이렇게 했지만요. 자, 오늘 단어들을 한번 문제풀이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umber one, she donates to organizations concerned about animal. 자, animal. 자, 뭘까요? 기부했다고 했습니다. 기부하는 거니까 어떤 기관에 기부를 했을까요? 자, 이러한 것을 관심을 갖고 하는, 우려하고 있는 이런 기관인데요. 동물의 무엇일까? 이게 좋은 의미가 나와야 되겠죠. That's right. 동물의 복지. 인간의 복지도 있지만 동물의 권리라는 것도 있으니까 이거에 연관된 기관에 그 돈을 기부합니다. 라는 거죠. 두 번째 볼까요? She was the blank survivor of the tragedy. 자, tragedy라는 거는 비극이죠. 이 비극적인 어떤 사건에, 자, survivor인데요. 그녀는 어떠한 survivor가 될까요? 형용사, 그렇죠. 유일한 생존자였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굉장히 트라우마가 심할 것 같은데, 그렇죠? Number three, the advertisement is meant to. 그 광고는 이거 할 의도로, 목적으로 되어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to 다음에 동사가 나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유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끌어내는 거예요. 아까는 그 닭들의 스트레스를 유도했던 것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보다 많은 과일을 섭취하게끔 유도하는 의도로 만들어진 광고이다 라는 거죠. 자, number four 볼까요? They voted to. 자, 쇼핑몰의 expansion이라고 했네요. 쇼핑몰의 expansion. 확장을 뭐뭐 하기로. 일단 여기에 동사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아, 이 쇼핑몰을 확장하려고 했는데 너무 무리한 확장을 이제 그만하자라는 거죠. halt. 멈추는 것에 투표를 했습니다라는 거죠.
His argument, the last one is of course subjected to. 그죠? Subjected to라는 거는 굉장히 뭐에 이거에 속해 있다. 이거에 종속되어 있다. 이것에 들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어떤 그 주장은요. 그의 논거는 아주 신중하고 주의 깊고 치밀한 분석의 아래에 들어가 있다라는 의미니까 굉장히 치밀한 그런 분석을 바탕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